인간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 약한 몸을 가졌지만 명석한 두뇌 하나로 지구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인간이 살기 좋게 효율적으로 바꿔나갔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동식물들이 사라져갔습니다. 말 그대로 멸종해버렸죠. 그런데 인과응보라는 말처럼 멸종을 시키기만 하던 인간이 이젠 멸종당할 위기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누가 인간을 멸종시킨다는 것인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오늘은 결론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녀석은 바닷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플랑크톤. 플랑크톤은 많은 해양생물들의 주요 먹이가 되며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산소의 4분의 1을 만들어내는 지구에 절대 없어선 안 될 녀석이죠. 문제는 이 녀석이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이 초록색 물질입니다. 이 초록색 물질이 바로 인류의 멸종을 야기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이죠. 우린 이것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플라스틱은 19세기 말에 발명되었지만 대중들에 의해 널리 쓰이게 된 것은 10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 쉽게 가공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우리 일상 속으로 빠르게 파고들어왔죠. 지금 잠시 주위를 둘러보세요. 어떤 플라스틱 제품이 보이시나요? 제 방에만 해도 컴퓨터, TV, 선풍기, 마우스, 물병, 그리고 옷까지 거의 모든 제품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거의 모든 생필품을 만들 때 사용될 정도로 유용한 플라스틱도 엄청난 단점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썩지 않는다는 것. 종이를 땅속에 넣어두면 썩는데 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나무젓가락은 20년, 금속캔도 100년이면 썩어 분해되죠. 그런데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는 무려 500년 이상이 걸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라스틱의 발명이 19세기 말에 됐다고 했죠. 처음 발명된 플라스틱이 만약 재활용되지 않았다면 아직도 멀쩡하게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우린 지금도 계속 플라스틱을 이용해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럼 썩지 않는 이 플라스틱들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 걸까요? 2014년 UN 환경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1천에서 2천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태양의 자외선과 파도와의 마찰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죠. 오,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자연이 알아서 분해해주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미세입자로 분해된 플라스틱들은 그 크기만 작아졌을 뿐이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작아진 플라스틱은 처음 봤던 사진처럼 1mm도 아니고 1미크론밖에 되지 않는 작은 플랑크톤의 뱃속에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플랑크톤을 주요 먹이로 하는 물고기, 그리고 그 물고기를 먹이로 하는 더 큰 물고기, 그리고 인간.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 사슬을 거치면서 고농도로 축적되고 있고 그것은 결국 인간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 그럼 앞으로 해산물 좀 조심해서 먹지 뭐. 라는 생각으로만 끝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민간단체 오브미디어에서 과학자들에게 의뢰해 세계 14개국의 수돗물을 임의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샘플의 85%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죠. 미국의 수돗물 샘플에선 무려 94%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검출 비율이 낮은 수준이었던 독일조차 오염 비율이 72%에 달했고, 독일 맥주 20종을 조사해본 결과
모든 맥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죠. 우리가 마시는 음료, 이용하는 물까지 모두 플라스틱이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세균과 독성 화학물질을 가지고 있어 동물 체내에 들어가면 이것을 방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바닷속 생물 굴은 이미 이 미세 플라스틱의 독성으로 인해 번식량이 빠르게 줄어들어 머지않아 멸종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죠. 그렇답.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한 해산물을 먹고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한 수돗물로 씻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음료를 마시는 인간의 미래도 뻔히 보이지 않나요? 인류는 대지진, 화산 폭발, 전쟁 등 지금까지 많은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생태계는 물론 인간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은 인류 역사상 처음 겪는 것이죠. 아무도 예상 못했고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1950년대 이후 생산된 세계 플라스틱의 양은 83억 톤. 그리고 현재도 매년 3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있지만 재활용되는 것은 단 20%. 나머지는 작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뀌어 인간의 멸종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100년 뒤 지구의 모습은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